카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안내판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는 경우를 제외하곤 머그잔에 음료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회용품 규제가 시작되면서 개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일회용품과 달리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중요합니다. 텀블러 안에 남은 음료는 되도록 빨리 버리고 바로 헹구는 게 좋은데요. 유제품 음료를 텀블러에 방치하면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고 냄새가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차 종류는 착색되거나 물때가 생기기 쉽고 염분이 있을 경우엔 텀블러가 부식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텀블러를 물에 담가두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오래 담가둘 경우 보온과 보냉 기능이 떨어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텀블러에 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선 물과 식초를 9대 1 비율로 섞어 담아둡니다. 식초는 살균 작용을 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생긴 녹도 없애주는데요. 그리고 나서 마법의 가루인 베이킹소다를 푼 물로 헹궈 햇볕에 말려주면 냄새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물때와 찌든 때는 삶은 달걀 껍데기를 이용해 없앨 수 있는데요. 달걀 껍데기를 잘게 부서 미지근한 물과 함께 텀블러에 넣고 흔들어줍니다. 껍데기 안쪽에 하얀 막이 물때와 찌꺼기를 녹여줘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오고요. 만약 고무 패킹에서 냄새가 난다면 식초물이나 쌀뜨물에 담가 놓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깨끗하게 세척하고 싶다면 냄비에 고무 패킹을 넣고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을 부어 끓인 뒤 칫솔로 닦아주면 됩니다. 텀블러는 세척하는 것만큼이나 말리는 게 중요한데요. 젖어있는 상태로 뚜껑을 닫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척을 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 꼭 햇빛에 바짝 말려준 뒤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괴로워하는 지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건 어떠세요? 저도 동참할 계획이거든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